그 그냥 편하게 한 다음에 두 번 찍는다고 생각하자. 민우야, 그 일기 쓰기 하기 전에 일기 쓰기 맨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생각이? 잠깐만. 아, 애완데. 아니 고민하는 거 애완데.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아.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민우. 와. 그리고 들러리 혁이. 와. 오마이갓.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네. 그 쫄지 말고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쫄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고 담대하게. 아시겠죠? 네. 예. 오케이. 어우, 아주 우렁차게 대답한 민우부터 한번 물어볼까? 아니, 죽은 것 같아요. 민우. 네. 그 일기 쓰기 맨 처음 그렇게 좀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일기 쓰기에 대한? 처음 봤을 땐 이제 아무래도 일상성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하기 약간 귀찮은 것도 있었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잘 꾸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굴이 반쪽 나오는 혁이는 맨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 저는 일단 이번 방학에 일기를 쓰려고 했어요. 아, 진짜? 네, 이번 방학엔 한번 일기를 써봐야겠다. 그래서 일기 쓰기 해서 나이스, 이걸로 대신 써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좀 처음에는 약간 좀 불안하였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지. 이게 한다고 해도 마음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중간에 하면서 그 민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민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기 쓰기를 하고 있다. 정말가.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첫날 이제 정말가 하면서 이제 다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도 하면서 했는데 약간 그 진짜 약간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가지고 그 첫 주에는 정말 그 교회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민우 첫째 예배 나왔었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첫째 예배가. 여기까지. 형아, 넌 그러면 이제 뭐 방학 동안에 일기 쓰기를 계획하다가 딱 일기 쓰기가 나왔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됐을 때 일기 쓰기 마음 먹었으면 해야겠냐 그냥 첫날이니까 그래서 첫날을 딱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까지도 셋째 날은 살짝 고비인데도 살짝 했어요. 둘째 날에는 갑자기 살짝 망각 하고 이제 다섯째 날에 금요일 날은 하고 일요일 날 그렇게 보통 3주 정도가 그렇게 지나간 건가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일단 첫째 주에는 원래 처음 마음을 계획을 잡으면 처음에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작심 3일 했네. 작심 4.5일 정도 했죠. 4.5일. 4.5일. 중간에 쉬는 텀까지. 그리고 이제 주일에 와서 일기 쓰기를 하잖아요. 그때 열심히 참여하고. 아, 오케이. 역시 열심히 나누고. 아, 그렇군요. 그런 방향으로 갔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인공 민우. 네. 그 이번에 일기 쓰기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라는 짧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좀 다른 길었던 질문들에 비해 짧았음에도 뭔가 그 기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좀 깊게 생각하게 됐던 시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민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죠? 아니,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길래. 맞지. 말해야지. 짠 거 그리스도인이 들리지 말고. 뭐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키기 힘드는 힘든 그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등을 이 아닐까 가지고 항상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그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형이는 그럼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였어요? 저는 사실 어려웠던 질문이라기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질문. 아, 오케이. 어려운 거 빼고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싶다. 오케이. 네. 저는 일단 저에게 일단 실질적으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해준, 저의 생활을 한번 보게 해준 질문인데, 그것이 바로 하루 일과 중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냐. 아. 궁금해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제 여가 시간 늘려야겠다. 아.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여가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게 놀고,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딱딱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약간 10분에 놀았다가 딴 거 했다가 약간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분배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아, 놀랍게도 두 분 다 좋아하시는 질문이 1주차 있는 월요일 질문과 수요일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우연의 일치죠. 아, 네, 놀랐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다니 감사하고요. 민우, 그 일기 쓰기 다른 애들도 참여했을 거 아니야? 네. 얘네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민우가 한마디 했으면. 고생했어라든지 뭐 수고했어라든지. 모두가 이제 학원도 끝나고 대부분 밤에 진행을 할 텐데 하기 귀찮고 씻고 자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 하루하루 끝내면서 보람찬 하루를 보냈을 때 가장 멋있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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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